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10가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진욱 본부장의 픽부터 볼까요? 기아를 시작으로 삼성 SDI와 라온시큐어, 로보티즈, 현대, 로템 이렇게 다섯 가지 주셨고요. 하창원 본부장의 픽은 제일기획과 하나투어, 신성 ENG, LX 인터내셔널, 삼성물산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 10가지를 먼저 공개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들을 보셨죠? 시청자분들,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이라든지 가지고 계신 종목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매수가 목표가 알려주세요. 아니면 중장기로 끌고 갈까요? 단기 트레이딩으로 지금 수익 실현할까요? 이런 질문 좋습니다. 저희에게 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최진욱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갈까요? 네, 저는 이제 첫 번째로 기아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기아 요즘 뜨겁습니다. 네, 일단 뭐 지금 기아 같은 경우가 이제 저 PBR주로 좀 테마가 좀 형성이 돼가지고 최근에 좀 강한 상승세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그쵸. 있는 부분들인데 뭐 아직까지 뭐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가 좀 불확실성 리스크가 좀 남아있고 글로벌 EV 시장 같은 경우도 성장성이 좀 둔화가 되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지금 경제 심화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그에 따른 우려는 좀 상존은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하이브리드 쪽 같은 경우는 기아가 좀 견조한 수익성을 여전히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OEM 업체들한테는 오히려 지금 이제 EV 쪽에 대한 점유율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 네. 일단 이제 기아 같은 경우가 지금 수익성 같은 경우는 이미 좀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수익성 같은 부분들이 이미 확인이 됐다고 하게 되면 이제 신차인 EV3 같은 경우가 EV 점유율을 어떻게 보면 좀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 지금 또 이제 함께 발표된 배당이라든지 뭐 자사주 매입, 뭐 소각 이런 부분들 관련해가지고도 오히려 앞으로 좀 긍정적인 주주환원 정책까지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2분기 말 기준으로도 이제 미국 쪽에서 전기차 라인의 좀 확장 부분들의 좀 모멘텀이 좀 담겨져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이제 신형 EV3의 좀 출시 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좀 주가 같은 경우 최근에 좀 고개를 들고 많이 올라와준 상황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좀 주가 모멘텀, 상승 모멘텀이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좀 질적 성장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요. 일단 지금 갭이 좀 떠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 뭐 매수보다 조금 눌림목에서 공략을 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기아를 주셨습니다. 이번 주에 기아 굉장히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조금 이제 조정을 받았을 때 한번 접근해보자. 전망이나 이런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럼 하창원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으로 이번엔 이어갈까요? 네, 제일기획입니다. 제일기획. 네, 주가가 굉장히 좀 밑바닥에 있는 쪽에서의 최근 반등 그렇죠. 기조가 나타나고 있어서 뭐 그런 종목군들을 오늘 좀 많이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일단 오늘 뭐 틱톡 샵 관련된 부분에서 광고주들이 또 굉장히 좀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뭐 거기에 좀 영향을 받았는지 오늘 조금 꿈틀거리고는 있습니다. 근데 일단 4분기 실적 같은 경우 일단 컨센서스에 좀 부합한 부분이고요. 사실 광고가 TV 시장이 사실 유튜브나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넘어가게 되면서 특히나 그것도 이제 조금 SNS 쪽으로 넘어가면서 약간의 좀 변동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 주요 광고주들의 높은 마케팅 예산이 조금 이제 진행이 되면서 효율화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비계열 광고주에 따른 이런 연말 광고도 있는 상황이어서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 좀 일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유럽 지역 같은 경우는 주요 고객사가 좀 일부 이탈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뭐 북미라든지 기타 지역에서 회복을 하면서 전반적인 해외 시장에서의 이런 이제 외형 성장은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이제 디지털화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으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기대감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원래는 이제 캡티브 매출이라고 해서 이제 계열사 매출이 굉장히 높았는데 최근에 비계열 쪽으로 많이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확대가 되면 될수록 사실 굉장히 좀 튼튼해지는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는 이벤트가 맞죠? 뭐 스포츠 이벤트 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들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제1기획 첫 번째 종목으로 하창원 본부장님이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최진욱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삼성 SDI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 부분들은 뭐 좀 저조한 상황이긴 하지만 오히려 지금 2차 전지 이제 업계 대비해서 경쟁사들 대비해서 좀 수익성이 굉장히 좀 잘 방어가 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실적 안정성이 굉장히 좀 높은 기업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 일단 전방 수요가 지금 뭐 여전히 좀 약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고가 차종의 좀 프리미엄 부분들 지금 매출 비중이 굉장히 좀 높은 기업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수요에 굉장히 좀 덜 민감한 좀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그만큼 실적 안정성이 굉장히 좀 높은 기업이니 오히려 좀 주가가 좀 빠질 때 2차전지 쪽이 좀 많이 빠질 때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어느 정도 주가는 방어해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지금 스텔란티스 북미 1공장 같은 경우가 2025년 이후로 원래 이제 가동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1월 초에 나왔던 이슈 부분들로 종합을 했을 때는 올해 한 말 정도에 지금 공장이 가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지금 이제 조기 가동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좀 세제 혜택 부분들을 좀 노리는 좀 전략으로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초기 공략에 따른 부분들이 있어서 삼성 SDI 쪽에 좀 수혜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2차전지 쪽이 좀 불확실성 리스크가 워낙 좀 많았었다 보니까 주가 좀 많이 바닥을 다지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좀 바닥을 잡고 다시 한 번 더 고개를 들고 있는 부분들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 부분에서 충분히 모아가는 전략으로 좀 가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삼성 SDI 오히려 지금 좀 조정금 받았을 때 모아가는 전략으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두 번째는 뭐죠? 네, 하나투어입니다. 하나투어. 네, 최근에 여행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시더라고요. 그쵸. 뭐 저한테도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투어를 좀 꼽아봤고요. 네, 못 가세요? 아, 근데 저는 못 가서. 근데 이제 좀 알아보니까 네. 궁금해서 알아보니까 이제 상품에 대한 가격이 굉장히 좀 많이 비싸졌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ASP가 한 100만 원 정도 넘게 되는데 이게 좀 알아보니까 과거에는 뭔가 이제 관광지만 그냥 들린다거나 아니면 일부 쇼핑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저가 상품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정말 양적과 질적으로 굉장히 행복해질 수 있는 이런 여행 패키지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평균적인 가격 자체가 많이 높아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따른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코로나19 대비했을 때는 한 20에서 30% 정도 가격이 높아졌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거래일에 이제 그 집객력이 좀 발표가 됐는데 최대 목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성장성 자체가 굉장히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코로나19 대비해서 한 60% 정도밖에 회복을 못했습니다. 뭐 노랑풍선이라든지 모드투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빠르게 회복이 됐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투어가 보다 더 기대감이 좀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본과 동남아 쪽에서 노선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의 수요가 계속 지생이 될 거고요. 또 이제 주주 환원 정책도 강하게 얘기가 나왔죠. 25년까지 연결 단기 순이익의 30에서 40%를 배당으로 이제 지급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뭐 이 종목에도 여전히 좀 남아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투어까지 소개를 해주셨어요.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고 여기에다가 주주 환원책도 여러 가지를 발표한 상황이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최진욱 본부장님의 세 번째입니다. 네, 저는 이제 라운시큐어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뭐 보안 쪽에서의 좀 어느 정도 좀 파급력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 앞으로 뭐 온디바이스 AI 시장이라든지 이제 포괄적인 좀 AI 시장이 좀 고성장이 되게 되면은 부수적으로 이제 또 결국엔 성장성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보안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상대적으로 주가가 지금 AI 쪽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뭐 엄청난 좀 파급력을 보여준 부분들은 아니다 보니까. 충분히 좀 보안 쪽을 후속적으로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가지고 나왔고요. 일단 이제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도 지금 국내에서도 좀 유일하게 모바일 보안 분야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모든 솔루션을 좀 갖추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만큼 이제 상대적으로 좀 기술 경쟁력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 AI 쪽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쪽 같은 경우도 해킹 이슈가 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리플에 대한 뭐 해킹 이슈 부분들도 좀 있었다시피 블록체인 쪽도 지금 계속해서 보안 쪽을 지금 강화를 하려는 사업적 지금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 있어서 이제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가 지금 보안 업계에서는 좀 최초로 블록체인 쪽 지금 보안 솔루션 협력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AI 쪽이라든지 블록체인 쪽에 대한 보안 강화 솔루션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질적 성장 부분들이 충분히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 일단 이제 지난해부터도 지금 옴니언 브랜드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디지털 아이디 시장 확대에 따라 가지고 충분하게 지금 이제 본격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 부분들도 충분히
방어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AI 쪽이 죽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보안 쪽도 수급주로 확실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운지 큐어까지 보안 관련 종목도 하나 챙겨보자라는 의견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하창원 본부장님의 종목을 봐야 되는데 신성이엔지 네. 가져오셨잖아요. 유튜브에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레몬트리님께서 매수가 2,890원에 5%를 가지고 있는데 전망도 궁금하고 이걸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좀 예전에 높은 가격에 좀 사셨어요. 네, 일단은 비중이 5%이시기 때문에 저는 비중을 한 10% 정도까지 지금 확대를 해놓으시는 것이 좀 좋지 추가해서?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한 2,400원 라인까지 좀 내려오게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내려와야 일부 좀 반등이 나왔을 때 뭐 본전 심리로 들어가시려고 한다면 추매를 권해드리지 않고요. 좀 거기 가격대에서 한 5에서 10% 정도 좀 마이너스일 때 우리가 빠르게 좀 교체할 수 있는 정도에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빠르게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이시라면은 좀 비중을 일부 확대를 하셨다가 좀 다이어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주요 고객사들이 투자 자체를 굉장히 많이 철회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부담감은 상당히 있었던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프로젝트가 해외로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해외 수출은 좀 증가를 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현지 공장에 대한 좀 건설 증가가 많이 있다 보니까 클린룸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게 특히나 반도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이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에서도 올해 국내 안에서도 좀 국내 프로젝트가 좀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져가 되면 일단 일부 주가는 좀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도 사업 부분이 좀 지연이 축소가 되는 이런 부작용들이 좀 있었지만 결국에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키워드가 이제 친환경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탄소 배출이나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 해당 사업 부분도 또 기대가 되기 때문에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는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성이엔지 레몬트리님 말씀해 드린 것처럼 추가 매수를 해서 좀 단가를 낮춘 다음에 탈출하는 전략을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최진욱 본부장님의 네 번째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로보티즈를 좀 준비했습니다. 로봇주요? 네, 일단 로봇주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로보티즈가 이제 로봇 동작 부분들에 있어서 좀 중요한 부품 역할을 하고 있는 액추에이터 기술 보유력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지금 계속해서 로봇 부품 기업 쪽으로만 계속 좀 확장세를 좀 이어갔던 부분들이 이제는 좀 자율주행 배달 로봇 쪽으로 지금 라인업을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관점을 말씀해드리고 일단 로보티즈 같은 경우가 지금 자율주행 배달 로봇에 있어서 시장에서 좀 선점을 한 효과가 충분히 주가에 담기지 않을까라는 관점과 이제 우호적인 좀 정부 정책 부분들이 지금 뒤따르면서 앞으로 좀 국내 시장 쪽에서 계속해서 좀 점유율을 높여 나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도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해외 시장을 겨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좀 라인업 부분들도 좀 확장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현재도 이제 음식 배달 시장이라든지 뭐 택배 시장 그리고 이제 라스트 마일 비용 문제 부분들에 있어서도 로보티즈 쪽에서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하게 외형 확장은 올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롯데 글로벌 로지스랑도 물류배송 MOU까지도 앞전에 체결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좀 충분한 성장성 부분들로 좀 부여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말씀해드리고 최근에 주가가 좀 낙폭이 컸습니다. 좀 낙폭이 컸지만 정확하게 지금 2년선에서 정확하게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로 볼 때는 오히려 이제 5일선을 지금 이제 지지를 충분히 받아준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하게 우상향 기조도 다시 한번 더 노려볼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로보티즈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설명해 주시는 분 중에 시청자분께서 살짝 질문을 주셨어요. 로보티즈 그러면은 매수가 어느 정도로 잡으면 좋을까요? 라고. 저는 지금 자리도 분할 매수로 지금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지금 라인에서 한 2년선을 계속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 2만 5천 원대만 충분하게 지지 라인만 잡으셔도 저는 여전히 지금 라인은 손익비가 굉장히 좀 좋은 자리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자리도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다음 종목 소개해 주세요. 네, LX 인터내셔널입니다. 네.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뭐 주가가 거의 바닥권에 있는 종목인데요. 네.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실적에 대한 좀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미국 쪽에서 또 그 요번에 3명이 사망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에서 보복을 좀 하는 거 거의 확정이 됐다라는 기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보다 확대가 될 수 있고, 아무래도 상사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물류 쪽으로 이슈가 생기면 실적에서는 사실 플러스 알파 요인이 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물류 부분에서 특히나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해외 자원 시장이 어떻게 좀 회복이 되느냐가 핵심인데,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도 해외 자원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업종 턴어라운드가 일단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니켈 인도네시아 광산 지분 인수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이 좀 신사업에 대한 부분이죠. 이 중국발 공급망에 대한 부분에서 사실 이슈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니켈에 대한 이 유통을 좀 가져가는 부분은 상당히 좀 기대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중국 제련소를 좀 중심으로 일단은 고객사를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좀 뻗어날 거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을 좀 지켜보실 수 있고,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사실 저 PBR에다가 뭐 주주 환원 정책 배당도 상당히 좀 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언제든지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관심권에 두실 필요는 있다 정도로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X 인터내셔널까지 자세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최진욱 본부장님 다섯 번째입니다. 네, 저는 이제 현대로템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 뭐 현대로템 같은 경우 방산 전체적으로 지금 뭐 수출이 은행법 관련해가지고 불확실성 리스크가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최근에 보게 되면 좀 주가가 어느 정도 하방에 대한 브레이크 부분도 좀 잡아주고 있는 부분들로 판단을 할 때는 앞으로 좀 방산 쪽에 대한 성장성 부분들을 견해로 봤을 때 현대로템 같은 경우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도 좀 저감해서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을 좀 가지고 나왔고요. 일단 현재 뭐 레알 솔루션 같은 경우도 해외 프로젝트 부분들이 아직은 좀 양산이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 부분들이 매출 실적에는 분명히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에코플랜트 쪽 같은 경우는 캡티브 수주 물량이 지금 계속해서 증가세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따라 좀 매출 성장성이 좀 부여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말씀해드리고, 향후에도 이제 폴란드 쪽의 K2 전차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인도 가속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익 성장성 역시는 이제 시기가 가면 갈수록 뚜렷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립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결국 이제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은 추가 방산 해외 수주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입니다. 네.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지켜볼 필요성이 좀 있다라는 부분들은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출의 은행법 관련한 불확실성 리스크가 아직까지는 좀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된다고 말씀해드렸던 부분들이고, 만약 이제 개정안 부분들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불확실성 부분들이 좀 없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해외 신규 수주 물량 역시도 좀 모멘텀이 더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 주가 같은 경우가 확실하게 좀 바닥을 땡. 잡아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산주 현대로템까지 다섯 가지 소개를 해주셨고, 자 이번에 하창원 본부장님의 다섯 번째는요. 네,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 네,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 11월부터 굉장히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네. 종목인데. 좀 오늘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저는 시장에서 저 PBR 관련된 쪽이 계속 갈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삼성물산 같은 기업들은 사실 이번에 정부의 정책이 나오기 전부터도 계속적으로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를 하려고 했었던 발표를 해왔던 진행을 해왔던 그런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옥석 가리기가 됐을 때 오히려 이런 기업들은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과거 10월, 11월 달부터 리포트를 보시게 되면은 삼성물산에 대한 뭐 이제 가격 자체가 뭐 19만 원, 17만 원 이렇게 좀 목표 주가가 설정이 됐었습니다. 상방이 네. 굉장히 좀 많이 높여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소개를 드렸던 바가 있는데요. 일단 자회사들의 실적도 상당히 좀 괜찮죠. 뭐 건설 부분이나 뭐 상사 부분 전반적으로 좀 좋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워낙 또 실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뭐 전반적인 실적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주주 환원 정책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사업권이 잘 진행이 돼서 2여금까지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회사들의 실적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가 좀 핵심이고요. 계속적으로 좀 자사주 소각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쨌든 5년간 전량 소각을 목표로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주주의 가치는 굉장히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주당 배당금 같은 경우도 계속 확대를 할 예정이고 최소 주당 배당금도 2,000원으로 확정을 하고 배당 성향도 60 정도까지 확대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좀 주주 환원도 기대가 된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물산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